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내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 도착해 물과 음식을 발견했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떠나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굶주리게 되자 또 불평했죠.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손 옆에 앉아 먹고 싶은 만큼 먹다가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 다 굶어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땅 위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쌓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이것은 만나라고 불렸어요. 만나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이 거두어 남으면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만나를 너무 많이 거두거나 안식일에 거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떠돌았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왔어요. 마실 물을 주세요. 왜 저와 싸우려 합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그들이 따졌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백성은 그 물을 마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는 만나를 주셨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떡이 필요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